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꽃샘추위가 아주 우리 식물맘들을 아주 가만두지를 않네요. 아이고, 바깥에 햇살 보여주랴, 또 추우면 들여주랴. 아, 제가 한동안 이게 꽃이랑 다육이랑 제라늄이랑 이렇게 보여준다고, 다육이 잘 안 보여준다고, 다육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기 상층부 의자 놓고 올라와서 어쩌다 보여주는 우리 집 다육이들, 위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못 본 사이에 이렇게 고사리를 많이 키웠지 뭐예요. 고사리 엄청 자랐죠. 전에 하나 잘라준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잘라준 자리가 거의 다 말랐죠. 요 아이는 어렸기 때문에 더 이따가 잘라줄게요 하고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요 아이도 그냥, 항상 말씀드렸죠. 저 스푼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돼요. 이 원종 에본이에요. 예쁜가요? 손톱 보여드릴까요?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원종 에본입니다. 요 아이가 자를게요. 이 정도 자르면, 그래서 말라 들어가서, 이렇게 꼭 만져주면 좋대요. 이렇게 꼭 수분도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다육 널스님 얘기 영상 보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꼭 눌러주더라고요. 꼭 눌러주면 아무래도 끝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오죠. 그러면 빨리 마르고,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공감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고사리가 이렇게, 얘는 헬리아예요. 아, 정말 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헬리아예요. 꽃대 세개 중에 하나는 아직 어리죠. 어려서 냅두고요. 두 개를 오늘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꼭 짜주고. 이것도 한 5, 6cm 정도 남겼네요. 그러면 병원균, 세균 침투할 염려도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보죠. 이건 벌써 다 말라가요. 거의 다 말랐어요. 끝에 부분은 다 말랐어요. 또 밑에 부분은 아직 안 말랐네요. 이렇게 오늘 또 꽃대 많이 올린 아이들 가지고 꽃대 자르는 방법 간단하게 같이 공부해 봤고요. 요 헬리아가 손톱이 요 원종 에보니만큼은 날렵하진 않아요. 근데 원종 에보니가 굉장히 날렵하죠. 아이는 그냥 거의 여름에도 물 빠지지 않고 붉은 색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그런 매력을 지닌 아이 헬리아예요. 이한 12cm 사각풀분이에요. 무난히 아주 여름에도 바깥 장맛비 다 맞아도 아주 건강하게 있어주는 헬리아예요. 그런 아이들은 뭐 붉게 물드는 매력도 있고, 또 무난히 잘 커주는 매력 있으니까, 다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며칠, 얼마 전에 저에게 선물로 와서, 4두짜리를 제가 3두 이렇게 심고, 하나는 따로 심었던 아이. 플로리디티입니다. 오늘 물을 막, 이렇게 5분 내도록 제가 퇴근하자마자 물을 그냥, 온데 물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먼지도 있고 해서 그냥 뿌리듯이 물을 줬습니다. 옆에 아이도 꼬집기를 했던, 제가 살짝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름표를 봐야 되겠어요. 스타버스트. 까라소리랑 이런 애들하고 제일 많이 닮았죠. 이렇게 얼굴이 두개 나온 아이도 있고,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삐죽 자란 아이도 있고, 얘가 다시 자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네요. 여기 원래 상층부, 성장부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두 개씩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풍성하게 빈약했던 아이들이 풍성해진답니다. 꼬집기, 순짓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체리창. 아, 은근히 색감이 너무 예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이의 다육 세상님이, 남의 체리창은, 자기도 체리창 키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 영상에서 체리창은 잘못 봤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상층부에서 제가 얼굴을 잘못 봤는데요. 하엽이 막 달렸네요. 아무래도 위칸에 있으면 물이랑은 조금 가깝지 않는 것 같아요. 아래 눈앞에 있는 애들이 물을 많이 먹고. 그런데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물을 별로 안 줘도 되는 그런 아이들은 눈에서 좀 멀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주피터입니다. 아, 자리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통통하고 예쁘게 자리 잡았죠. 예쁘죠? 진짜 그때 약간 얼었던 우주목 백금이 지금 생생해졌습니다. 진짜 물을 듬뿍 줬었는데요. 그때 힘이 막 빠지고 그랬었는데 회복돼서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또 성미인 초묵둥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내려서 이게 분이 한뼘반 정도 되는 농분이거든요. 이만큼 바닥에 닿을 만큼 이렇게 가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걸쳐놓듯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의 다육의 역사와 비슷한 성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그대로 키워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은근히 순둥하고 잘 크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부터 다육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성미인이라 그냥 이대로 키워볼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자구가 달려 있는데 제가 화분 높이가 은근히 높아서 정말 위에서 그냥 손을 들고 지금 찍어봅니다. 몇 개가 애기들이 보이는 것 같죠? 말이야, 금입니다. 제가 물을 좀 먹였어요. 물방울 맺힌 모습도 예쁘죠? 이렇게 무난하게 지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드 스타 금. 이거 조금 작은 아이인데요. 얘도 은근히 자리 못 잡았었는데, 요즘 또 이렇게 빨갛게 손톱에 물을 들여주고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보세요. 작은 분이에요. 모닝듀 작은 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 실루엣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 우암도의 화분인데요. 확실히 우암도의 화분이 물마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밑에 하엽이 막 생기고 그러네요. 제가 물을 자주자주 주거든요. 네, 같이 물을 줘도 약간 물마름이 빠른 듯해요. 아, 우리 집 얼큰이 멀로입니다. 얼굴이 이만큼 큽니다. 제 손으로 잡을 만큼 이렇게 큽니다. 그래도 통통하니 예쁘죠? 우암도의 장미분 이것이 큰 화분이거든요. 큰 화분인데 여기 꽉 채울 만큼 얼굴이 큽니다. 그 다음에 골든벨. 골든벨 얼굴이 얼마나 작년에 뚫어드렸는지 이거 분갈이를 더 작은 분에 해줬던 골든벨입니다. 이렇게 색감 안 빼고 예쁘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슈퍼클럽. 아, 색감이 어쩜 이런 색감이 나타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오묘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완전 초록이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달구어지면서 이런 오묘한 색감도 보여주고 얼굴도 줄이고 완전히 키가 입장 길이가 엄청 길었었어요. 저는 창을 많이 안 키워봤던 데라 왜 이렇게 못난이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해 달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이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창을 키우는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 금. 이 금을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아주 작았어요. 지금 이 화분이 엄청 크다고 느끼면서 심었거든요. 너좀 커봐라 하고 이큰 화분에 심어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큰 옷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얘가 성장을 잘해주고 입장 보세요. 완전히 하나가 정말 하얗죠. 하얀 빛이죠. 그 맞은편에는 조금 녹이 좀 섞여 있고요. 어쩜 내가 맨날 예쁘다 예쁘다 너 이렇게 예쁘니 하고 예뻐하는 마리아 금입니다.
그리고 사랑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랑무, 뭐 은행무, 이런 악무 이런 종류가 다 비슷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이 사랑무가 처음에 막 나올 때막 비쌌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뭐 그랬을 때 여기 포트분에 이렇게 막 자라서 삽목한 그런 포트분에 그때 비쌀 시절에 한 3, 4천 원인가 주고 사서 외목대로 골라내고 이렇게 합식해서 따로 나름대로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여기 새순을 내면서 걔들이 색깔이 좀 핑크색 요런 예쁜 색깔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만큼 얘들이 제가 흙을 너무 박하게 해서 쓴 탓도 있지만 생각만큼 잘못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많이 자랐답니다. 그래서 조금 탄탄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이제 키우는 맛에 빨갛게 새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휴, 오늘은 이렇게 두 칸, 아래 위두 칸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블리도 오늘 푹 조명 관수했습니다. 라일락까지 소개시켜드리고요.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우리 집에 오면 얼굴이 작아진답니다. 제가 계모라서 그래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과 함께 주저리 수다 떨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식물 키우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